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생산 차량이 친환경차가 아니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감사에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노사민정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과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예. 광주형 일자리는 유연한 인력 운영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전제로 해 내용이 좋다는 칭찬도 나왔습니다. 그 노사 합의에서는 이루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노사민정 공동결의로 냈더라고요. 이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다며 걱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 10만 대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못 박아서 공장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친환경차가 아닌 만큼 향후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SUV 경차로 가지만 적정 시점에 이걸 친환경차로 전환해서 단기와 중장기를 동시에 대비하자. 의원들은 봉선동의 집값이 1년 새 배 가까이 올랐다며 광주시에 강력한 투기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